그 기업이든 가게든 나라 살림이든 정도를 걷는 것이 좋겠다. 비록 그 과정에 다소의 고통이 따르고 저항이 있다고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히려 그게 지름길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회나 사찰에 가시면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지나온 길과 현재 좌표를 잠시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도전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아주 익숙한 표입니다. 1인당 GNI를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54년부터 지난해까지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약 60년간 실질 성장률이 연간 7.4%로 인류 역사상 없었던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짧은 시간에 V자로 반등을 했고 그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비교적 전공과 벌써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으며 교과서적인 회복이다 하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등달아서 사회지표도 위에 파란 실선으로 해놓은 것은 대학 진학률 되겠고요. 빨간 실선으로 된 것은 승용 자동차 보유 대수가 되겠는데 굉장히 빠르게 삶의 질이나 인적 자원 축적도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은 잘 했는데 분배는 어떤가? 전 세계적으로 최근 한 20여 년간 분배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겠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2010년 정도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지표상으로 얘기입니다.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다른 개도국 선진국 뭐 이렇게 다 비교를 해도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만 지표 전체 지표로는 괜찮지만 상위 1%에 대한 집중은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한 30년간 심화가 돼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의 경우 더 잘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악화되다가 조금 나아지는 추이긴 해도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박탈감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갤럽에서 빈부격차에 관한 폴을 해본 결과인데요.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86%. 이렇게 생긴 원인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제도나 환경 때문이다 하는 것이 3분의 2. 그래서 격차를 해소하려면 세금을 두 배로 올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4명 중 3명은 반대를 했어요. 그럼 부자들에게 두 배를 물릴까요? 했더니 4명 중 3명은 찬성을 했습니다. 이까지는 20년 전에 물어봤던 문항하고 똑같습니다. 20년 전에도 물어봤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답변이 좀 더 부부자에 대해서 과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빈부격차의 원인은 환경 때문이다. 등등의 답변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박탈감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건 근거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질문 상위 1%에 대해서 그러면 80% 이상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47%가 찬성, 46%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물음은 작년에 처음 들어간 물음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프랑스의 토마스 피케티라는 학자가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내면서 해법으로, 빈부격차의 해법으로 상위 1%에 비해 80% 이상 중과세하자는 걸 제안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서 갤럽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아주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빈부격차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느끼시는 것 같다. 지표에 나오는 것보다도 조금 더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앞에 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대학 진학률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최근 한 20여 년 사이에 33% 정도 진학하시다가 지금 하다가 지금 70% 정도 진학하는 것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덩달아 눈높이도 그리고 기대 수준이 꽤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실제 실물 경제가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박탈감이 더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저 속담을 기술을 한다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DNA가 4분의 1 정도 같은 사촌이 돈을 사면 참을 수가 없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빨간 글씨로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더 아프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 심리적인 작용도 박탈감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조금 무더워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상의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80% 이상 높은 세율로 과세하자. 네. 원래 80% 이상 세율이라면 100년 전에는 그런 세율이 있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작동하기가 참 어려운 세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징벌적인 세율이 되겠죠. 언론에 80% 이상을 내놓으면 별로 투자, 저축 유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국민들이 47% 찬성, 46%는 반대했으니까 굉장히 상위 1%에 대한 적개감이랄까요? 그런 것이 좀 내면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피케티가 얘기했죠. 지난 300년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 그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는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려면 상위 소득자들에 대해서 아주 중과세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죠. 1월달에 브라운 대학의 와이 교수가 논문을 낸 걸 봤어요. 그러니까 피케티의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본것 중에는 와일 교수가 낸 반론이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일 교수가 지적한 것은 피케티가 분석한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자본 말하자면 사실은 자본이라기보다는 자산을 가지고 한 건데요.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 등만 이렇게 파악을 해가는 것이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적 자본은 계산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끝나면 아마
강사료로 할까요? 그게 지급이 될 텐데 그 강사료의 원천은 제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은 피켓팅을 분석한 자본 속에는 포착이 안 된 거죠. 이걸 양도도 안 되는 거고 상속도 어려운 그런 무형의 자본인데 지난 300년 동안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그리고 이 인적 자본은 지난 300년 동안 비교적 공평한 방향으로 분배되어 왔다. 제가 방금 고등교육, 그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상당히 공평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게 하나 빠졌고, 두 번째가, 그 와일뉴스 얘기로는 transfer wealth라고 해서 이전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말을 좀 의역을 해보면, 노후소득 청구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금 청구권과 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따라 다른 기금 등에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본이다. 근데 이거 역시 300년 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해왔고 또 다른 공평한 방향으로 분포가 되어 왔기 때문에 피켓팅은 이 노후소득 청구권과 인적 자본이라는 것을 자본에서 빠뜨리고 계산했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하지 않고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상은 공평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결론을 와일 교수가 내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피켓팅은 300년 전 농노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지금 살고 싶은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통계청 계신 분들이, 청장님도 계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의 하나는 분배지표입니다. 분배지표가 좀 가구 소득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뭐 중산층이다, 빈곤층이다, 상대적 빈곤율이다, 5분위 배율이다. 대충 가구 소득을 단위로 해서 측정을 하는데 핵가족화가 되면은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가구 원수는 줄면서 가구당 소득의 산포도가 디스퍼션이 더 커지게 되어서 핵가족화에 따른 분배지표의 악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학계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통계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구당 소득으로 측정하는 분배지표에서 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하면 아이솔레이트, 차감한다는 걸 독립적으로 추출해내고 비교할 수 있는 기법이 없을지 고민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조문을 드리고요. 학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우리 재정 건전성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건전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수준이긴 한데 위표에서 보시듯이 외환위기 조금 이전부터 빠르게 악화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국가 부채인데요. 95년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GDP 대비 나라 빚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물론 국제적으로는 선진국 평균 111%보다는 35.7이라 아직까지는 건전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다가올 좀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 위험들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이 관리 대상 수지, 관리 수지 추인데 일부 몇몇 해를 제외하면 대부분 만성 적자를 보이고 있죠. 역시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가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자치부 통계가 발표가 됐던데 자치단체 재정도 굉장히 빠르게 악화가 되어서 작년 45%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난 한, 건국 이후 우리의 경제를 살펴보면 그래도 한강의 기적이다. 중진국 함정을 극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성장 요인들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좀 주목해서 말씀드릴 그 두 가지만, 하나는 교육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이랄까, 한 번 더 퀀텀 립을 하려면 필요한 게 저는 여전히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처음에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걸 이끌었던 것은 교육이다. 그리고 둘째가 정치 시스템이랄까요? 나라의 가버넌스,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우리가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정치보다는 관료 우위, 전문가를 존중하는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표심에 덜 휘둘리고 백년대계와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개발 독재라는 그런 또 부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중국처럼 중국은 아직 정치, 선거 등의 등이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시스템이 아주 좋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한데 문제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우리가 성숙한 대의정치로 진화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관료 우위가 아니라 여의도가 너무 경제정책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게 꼭 올바른 방향뿐만 아니라 표심에 휘둘려서 조악한 수준,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제어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서 제가 옛날 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점은 또 다 잘 아시는 건데요.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제약상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좀 중요하다고 싶은 것만 강조를 해드리고 자료는 참석하신 분들께 다 이메일 등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전망과 도전인데 이것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역삼각형으로 바뀌게 되죠. 제가 마침 기다리면서 석간신문을 보니까 그 석간신문에 선임하고 수녀님 등등 성직자들도 숫자가 줄어서 굉장히 종교계에서 고민이 많다 하는 기사가 나더라고요. 저도 불자입니다만 49제를 봉행할 스님이 없어가지고 사찰들이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49제를 하려면 좀 건장하셔야 되거든요. 꽤 오랫동안 독경을 하고 목탁 드리고 절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데 춤도 추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연로 하신 스님이 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9제 때 스카웃을 많이 해왔다고 해서 인구가 크게 줄어서 2020년대가 통계청에서는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군대에 병무청도에 계시겠네요. 우리 병력 자원이 없어가지고 관심병사까지 다 해도 도대체가 63만 군대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바로 도래하였죠. 그리고 저쪽에 근처에 있는 세종시 인구 50만의 다족도시 또 새만금 J프로젝트 등의 인구를 목표한 만큼 채우려면 우선 첫째 총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초단체들
10년 만에 10년마다 작성하는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보면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의 첫 파트가 비전이라고 되고 비전에 들어가면 미래상 미래상의 주요 지표가 주민 수 뭐 그런 것 등등이 쭉 나오는데 주민 수를 보면 10년 뒤에 지금보다 꽤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계청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수도권도 아니고 시골에서 왜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세웠느냐 옆 동네의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사 오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 동네도 보면 우리는 저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전국 기초단체들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미래상의 인구지표를 다 모아보면 통계청이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일종의 구성의 오류랄까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걸 또 나무랄 수도 없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인프라 계획도 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시 좀 손을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는 우리뿐만 아니고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빨간색 우리나라가 이제 빠른 속도로 돼서 일본 다음으로 2050년에는 세계 2위 늙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작년 7월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20몇 개 주요 국가만 했는데 현재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최근 1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할까는 독일이 제일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요. 독일도 이런 케이스가 됐죠. 두 번째로 부족한 나라가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2020년 되면 지금 우리는 청년 실업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두 번째 국가가 된다고 하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 선배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잘못이 가족 계획을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가지고 정책 실패를 했던 거잖아요. 한양대 이영 교수 같은 사람도 선배들이 저질렀던 두 가지 잘못 중에 하나는 인구 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너무 늦게 도입했다. 국민연금을 1973년에 도입을 하는 계획이 있었고 법안까지 사인을 했다가 오일 쇼크가 터져가지고 국민들이 그저 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또 연금 기여금 보험료를 내라 그러면 난리가 나겠다 해서 접은 적이 있어요. 계획을 연기를 해가지고 결국 88년에 도입을 했으니까 15년만 더 일찍 도입했더라면 지금 노인 빈곤 문제가 이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시적인 측면에서 크게 잘못한 것 두 가지를 늦게 했던 것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혹시 우리가 2020년부터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옛날 선배들처럼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지 반성을 우선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지금 30년부터 통계청에서는 준다고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계시죠? 근데 생산 가능 인구는 조만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 규모가 줄는 것도 있지만 소비 성향이 아주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지금은 유행 같은 것에 민감한데 나이가 들면 유행에 둔감해지고 그래서 소비를 더 안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를 안 가고 그리고 여기서 일부 지표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구성 소비재나 오리털 파카 같은 것은 굉장히 교체 주기가 빠릅니다. 우리가 인구 5천만의 내수 시장이 아니고 제품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거는 1억 5천만 시장이기도 하고 세계 평균보다
교체 주기가 짧기 때문에 어떤 거는 1억 시장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개의치 않다 보니까 이중으로 충격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통일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통일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제가 티핑 포인트라고 말을 좀 돌려봤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설마 뭐 4대 세습까지 하겠어? 3대 세습이면 이제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인터넷 등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언제까지 폐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마 통일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정말 통일이 남북 간에 스무스하게 될지 아니면 주변 강대국들의 또 다른 핵급주의가 부딪히면서 또 다른 형태의 분단이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정적인 순간은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분명히 다가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여기 보라색으로 마크 해놓은 것처럼 우리는 어지간한 선진국들은 경제 규모에서 심지어 일본마저도 추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 전망도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여러 가지 여기 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독일이 통일이 된 뒤에 유럽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단위 노동 비용이 정체 내지 하락한 나라입니다. 독일 경제는 잘 나가지만 독일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도 노동자들이 편입된 것, 그리고 동북근에 노동자들이 이민 문호를 또 개방하고 해서 많이 들어온 것 등이 되겠는데 우리도 북한하고 합치면 앞에서 봤던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완화되고 뒤에 순연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결국 개성공단의 확대 전공판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전체적인 그 논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팔곡동포를 또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보면 양국의 그 북한과 남한의 경제 시스템이 차이가 나서 탈북동포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체력이 많이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냉면집 그 사장님이 북한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종업원들을 탈북동포를 많이 써세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점심때 손님들 한바탕 이렇게 치르고 나서 종업원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면 한국 아주머니들은 깍두기를 담고 뭐 수저를 씻어가지고 다시 수저를 종이에 끼고 그런 작업들을 해서 저녁에 손님 말 준비를 바로 하는데 한국 동포분들은 점심 때 한바탕 그 손님을 치르고 나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나면 좀 쉬어야 돼. 쉬지 않으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액면도 큰 접시, 일본말로 오봉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다가 손님이 네 분이 오셨으면 네 그릇을 담아가지고 가서 한국 아주머니들은 왼손으로 그 네 그릇을 다 큰 판을 잡고 하나씩 이렇게 그렇지 나눠줄 수 있는데 탈북 동포들은 이걸 한 손으로 잡지를 못한대. 그래서 나한테 멀리 갖다 놓고 한 그릇씩 가져와서 또 갖다 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이 있고 얼마나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여튼 300만 명이 아사했다 뭐 그런 그 보도밖에 있었잖아요. 아사한 사람은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도 어릴 때 온전하게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상당히 그 질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영유아에 대한 뭐 분유라든지 예방접종용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단 인도적인 관점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합리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건 순수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착륙을 한다면인데 이게 연착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그러니까 1989년에 가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도에 서로 협의를 거쳐 91년부터 통일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89년에 서독의 나라 빚이 GDP 대비 19%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고 나서 91년부터 2003년까지 13년간 매년 GDP의 5%씩을 재정에서 추가 지출을 했어요. 그게 그냥 단순 이자 빼고 계산해도 5%에 13년이면 65%가 되니까요.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19% 빚이 있다가 단숨에 80%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유로존 통화동맹이 출범하고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상대 유럽의 병자로 통일 막 되고 나서는 유럽 병자로 치고받다가 여러 가지 뒤에 말씀드린 계획도 하고 해서 지금 75% 가까이로 빚을 줄였습니다. 근데 통일이 될 때 서독이 동독보다 잘 살았지만 1인당 GNI는 1인당 2.3배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흥부놀부 수준까지는 안 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1인당 GNI가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20배 정도 잘 사니까 이건 완전히 흥부놀부 정도 가세 격차가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양쪽이 경제적으로 동질화되려면 우리가 GDP의 5%씩 투자한다고 해도 훨씬 오랜 기간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건 뒤집어서 다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에 살펴본다면 서독이 19%에서 출발해가지고 85%까지 올라갔었는데 우리는 35%쯤 돼 있으니 이게 빚이 적은 편이라고 낙관하고 썰은 쪽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하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GDP 5%라는 게 얼마 정도냐 하는 걸 감을 잡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세율이 10%잖아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 거둬들이는 게 1년에 4% 정도 됩니다. GDP에.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이 돼서 GDP의 5%를 우리가 추가로 북한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남북한의 동질화를 위해서 지원한다면 부가가치세율을 올린다고 하면 22.5%가 돼야 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이. 거기서 추가로 걷는 12.5%로 추가로 걷는 GDP 5%를 통일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 학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우리 비공개 세미나를 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남북한에 대한 평화 통일 그런 구호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지만 우리와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서 대화들 끊임없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긴장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북한을 중국화하려는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남한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좀 다릅니다, 목표가. 그리고 핵안보 부산도 핵우산도
미국의 우산만 있느냐, 중국의 우산도 있지 않냐, 그런 노골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면착륙이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독일은 총독이 되고 나서 한 20여 명을 기소했다가 나머지는 사면하고 딱 6명만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동독의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6명만 처벌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북한인권정보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독일의 기준을 북한에 적용해보니 훨씬 많은 사람들을 문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대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나올 것인가 자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 정치적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재단에서도 제가 맡고 있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북한의 초중고등학교 우리로 치면 국사교과 와서 역사교과 조선역사라고 했죠. 그걸 구해가지고 읽어봤어요. 너무나 가당찮게 모든 역사의 기술이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 저항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저항을 주도한 사람은 모두 김씨 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혀 터무니없는 역사를 다시 가르쳐야 되는 비용은 독일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점이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건데요. 저도 지금 계속 들여다보면서 점점 이쪽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쪽으로 확신을 갖게 됩니다. self-enforcing 한다 할까요? 밑에 표는 그 GDP 대비 총 부채, 나라뿐만 아니고 기업과 가계의 부채의 그 상대 비율인데요. 표에서 보시듯이 최근 한 20년간 주요국가들이 계속해서 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단계 금융사기범인 폰지의 이름을 딴 폭탄 돌리기, 후세대로 자꾸 미루기 게임이 아니냐. 일본 은행의 지금 총재 이름은 구로다입니다만 구로다 이전 총재가 시라카와 총재 학자죠. 시라카와 총재가 아베 총리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해서 임기 일주일 놔두고 사표를 냈는데요. 그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자꾸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로부터 빌려가지고 경제를 꾸려가는데 다음 세대가 되면 또 다음 세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부터 빌려서 꾸려갈 수밖에 없는데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숫자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주요 국가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양적 완화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요 국가들의 밸런스 시트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계 경제 또는 미국 경제가 호전이 된다 생산 활동이 왕성해지고 실업자가 준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실물이 좋아지면 주가가 내리고 실물이 나빠지면 주가가 오르고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 아니냐. 실물 경제가 호전됐다 하면 아, 이 통화정책 쪽에서
극풍을 빼고 정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실물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 하면 계속 극풍 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유지되겠구나. 라고 짐작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 세 분은 BIS에 근무하는 분인데 통화 확장 정책은 가짜 부라 할까요? 가짜 자산만 양산할 뿐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GDP 이런 통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GDP 창출에 소요되는 부채 통계가 있는 건 아닌데 GDP 1달러와 피저의 규모를 비교를 해서 포착을 해보면 한국전쟁이 일어난 그런 때에는 실물 1달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약 1.36달러의 빚이 소요가 됐는데 2000년대에 들어왔으면 5.76달러로 크게 그 규모가 늘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마니터리 스티뮬러스의 10가지 관점에서 단기 부양 채널은 신용 확대, 자산 가격 상승, 포트폴리오 변화, 리플레이션 유도, 환율 절하, 통화 가치 절하 등과 같은 효과는 작동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불확실한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끼칠 부작용을 모두 D자로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거는 확실하다. 는 평가를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잠시 가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이걸 참고를 하시고 기준금리를 언제 다시 올릴 것인지 하는 시기가 차츰차츰 뒤로 미뤄져서 9월이나 빨라도 10월 뭐 그렇게 안 되겠냐. 그리고 한번 올린 뒤에 옛날처럼 꾸준히 올리지 않고 한번 딱 쇼케이스를 올린 뒤에 그 다음에는 안 올리고 좀 한참 갈 거다. 그런 전망이 뭐 우세합니다만 그래도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우리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위 20% 빈곤계층과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그래서 차분히 딜레버리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딜레버리징 한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허리띠를 졸라 맸다든지 아니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주 물가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다든지 칠레보다는 사실 유명한 사례는 1차 대전 후에 독일이죠.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물건 사러 가는데 술에다 돈을 싣고 가고 가서 사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배째라 하고 뭐 못 갚겠다 뭐 나서거나 지금 그리스가 어떻게 될지 다들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좋기로는 성장을 해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더 높으면 빚을 줄여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건 서민들한테 무책임을 주고 부담을 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해서는 안 되겠고 파산 이것도 정상적인 수단이라 할 수는 없고 한편으로 긴축하고 한편으로 성장하고 이 두 개를 좀 그래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는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 그런 쪽 두 개를 조합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IMF에서 분석해보니 기축 사례를 분석해보니 차대전 후에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더라 하는 얘기고 결론은 구조개혁을 해서 빚을 줄여나가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물가가 워낙 뛰어가지고 1차 대전이 끝나서 모든 책임을, 패전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영국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했고, 물어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돈을 왕창 찍은 거죠. 돈을 왕창 찍다가 뿌리로 친 조폐공사에서 도저히 돈을 찍어내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반면 인쇄한 돈을 찍어내게 되죠. 원래 화폐는 앞뒤가 다 인쇄가 돼야 되는데 찍을 시간이 부족해서 마르크를 한 면만 찍는 걸로 하고, 나중에는 4분의 1 찍는 것까지 또는 뭐까지 고려를 하다가 그냥 또 정권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런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과정에서 독일 국민들이 첫째는 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강제한 영국에 대한 적개심, 둘째는 바보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강화조약에 서명한 독일의 기성정치인에 대한 분노, 세 번째는 그 인플레이션 와중에서 짭짤하게 돈을 번 보석상을 하든지 뭐 금융업을 하든지 해서 했던 유태인, 이 세 부류에 대한 적개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쫙 끌고 와서 집권에 성공한 게 히틀러가 되겠습니다. 히틀러가 영국 복수하자, 기성정치인들 물러가라, 국회 다 해산해버리고 유태인들 문제 많다,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2차 대전을 조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이런 관점에서, 나라 빚 이런 관점에서도 이런 비극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라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나가면, 지금도 우리가 지구 한 개 이상이 한 개가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자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나가면 지구 두 개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 혹성 탈출을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청정 기술을 또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큰 미지의 영역으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유가추위, 뭐 저보다 조달청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종합해보면 내년 정도까지는, 내년 말까지는 하향 안정세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또 뒤바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산유국들이 감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다시 세계 무대에 등장하면서 초래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미국 등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려는 생각을 국제 유가에 투영하고 있지 않을까. 누구도 그런 걸 인정하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타이트 오일의 생산 원가는 아주 낮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아주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저 생산 원가가 10불, 때에 따라서는 30불,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우디는 그 사우디 장관한테, 석유 장관한테 한 개 생산 원가가 얼마냐 했더니 2달러도 안 되더라고요. 사우디에서 원유 뽑아내는 거는. 그러니까 둘이 치킨 게임을 하면, 물론 사우디가 이기겠습니다만 어쨌든 생각보다는 석유 생산 원가가 높진 않다. 어쨌든 유가가 낮은 게 우리 경제에는 뭐 낮은 게 안 좋다는 그런 얘기,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일부 업종에서 우리같이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로서는 유가 낮은 것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 암울한 얘기만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경제 외적인 요인이긴 한데, 리더십이, 글로벌 리더십이 상당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그 점에서 점수를 높게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AIIB 뭐 가입하지 말라고 우방국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그 약속, 뭐, 그 말을 따른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정도인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다 저로 날려가 버렸죠. 중동 등에서는 전쟁을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예멘하고 전쟁할 때의 라인업된 우리 편과 IS하고 전쟁할 때 라인업된 우리 편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라인업된 것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심지어는 도대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이냐. 중동에서. 그런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국 정치 뒤에서 잠시 나오겠습니다만, 완전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타협할 가능성이 없는 그리드락에 처한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도 지난해 총선 하고 나서 극단그룹이 약진하고 중도파가 몰락했고요. 우리 동부가 중국, 일본, 한국도 상당히 복잡하죠. 그 말고도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메나 지역, 브라질과 태국도 선거만 했다면 51대 49로 나오더라고요. G20도 지금 각계 약진하고 실효성이 많이 대조화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30개 정도 되는데, 분리 독립하겠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의 숫자를 더하면 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말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자꾸 나라 숫자가 늘어나지, 나라 숫자가 줄어들더라. 통합되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게 더 많아요. 예멘도 통합이 됐다가 다시 분리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800개 이상 독립국가가 난립할 것인지, 위에 뭐 티벳, 내몽고 등을 제어하기 위해 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할 것인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00년 전에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영국, 프랑스는 퇴조를 하고 미국, 러시아가 부상했지만, 미국, 러시아는 그때까지는 유럽의 메인스트림에서 보기에는 뭐 상놈이라 그럴까요? 양반이 아니다. 그래서 쟤들은 덩치는 크지만 뭐 발을 기다만 듣지 마라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대공황이 나자 각국이 긴밀하게 공조를 하지 못하고 각계 약진하는 정책을 씀으로써 대공황 극복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939년까지 11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런 100년 전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합해보면 거품과 빚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늘어가면서 자꾸 정책 위반자들이 자기 임기 중 자기 때의 문제를 책임지고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뒤로 자꾸 문제를 이연시키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나라가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상당히 어려운 금융 위기가 한번 올 수 있다. 근데 그때 2008년도 때보다도 훨씬 더 국제 공조를 할 여건은 지금 잘 안 돼 있고, 지구촌 전체로 보면 약간의 콩가루 집안이랄까 그런 형국이 되어 있어서, 3차 대전이 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글로벌 리더십이 없어서 상당히 지구촌의 곳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압축 민주화를 했기 때문에 대의정치의 진면목,
성숙한 데 이제는 제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은 상당히 똑똑한 편인데 그래도 무슨 규율이랄까 그런 게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흔히들 얘기하는 대의정치의 폐해로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대체로 국회 또는 정당들이 주도해서 표심 경쟁을 해가지고 행정부가 막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역부족으로 통과가 되고 했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안건들을 다 하나씩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개혁 허리띠 졸라매기와 같은 펀더멘털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당장 먹기 좋은 곶감을 빼먹듯이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거라든지 또는 오히려 하지 않았어야 될 것들이 진도가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제가 그냥 모아봤는데 표심 경쟁을 해서 종착역이 어디가 될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일본은 90년대 초까지는 관료의 나라, 관료 천국이라고 할 얘기를 들을 정도로 관료들이 주도를 했는데 90년대 초반 이후에 정치권에서 입김이 워낙 강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지출을 늘리고 한편으로는 감세를 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나라 빚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료가 주도하고 국정을 사실상 주인인 것처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났다 할까요? 관료를 피하려고 하다가 관료보다 더 사실은 이 어려움을 끼치는 정치인들이 국정을 주도한 게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든 원인 또는 일본의 잃어버린 뭐 10년 또는 20년의 단초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일대학의 허바드 교수가 작년에 펴낸 책을 보면 강대국의 흥망 성세에 관해서 된 걸 보면 여러 가지 요건들에 관한 설명이 나오지만 강대국들이 망할 때의 특징이 망하기 전 한 세대 동안 지출이 수입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더라 하는 그게 common feature다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상위 1%로 부가세 올리고 있다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하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맡고 있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에서 내세운 기치는 공동체 자유주의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유주의가 뭔지는 알겠고 공동체주의도 뭔지는 알겠는데 공동체 자유주의는 대체 뭐 동그란 생각형이라는 뜻이냐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가 몸통이고 공동체는 수식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필요조건이고 공동체주의는 충분조건이다. 그 얘기해도 뭐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감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쉬운 예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건 박쥐의 한 종류입니다. 학명은 데스모두스 로툰두스라고 하는 건데요. 흡혈박쥐입니다. 전 세계에는 박쥐가 981종이 있다고 하고요. 박쥐는 날개를 가진 유일한 포유류고 박쥐의 특징은 먹이 활동 경쟁이 치열한 낮에는 포기해버렸고 대신에 틈새 시장이랄까요? 그 야간에만 먹이 활동을 하는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진화한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 박쥐는
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지네들끼리도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는 거죠. 그 약육 강식의 법칙이 적용되고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문제는 먹이 활동을 끝내고 동굴로 돌아왔을 때 동굴로 돌아왔은 포식한 박쥐가 운이 없어서 또는 힘이 없어서 그날 배불리 먹지 못한 박쥐를 찾아서 자기가 먹은 걸 토해낸다. 토해내더라는 거죠. 그 관찰을 자세히 해보니 먹을 때부터 운이 좋은 박쥐는 자기가 다 배를 채운 뒤에도 목에 한 20% 정도를 더 담아가지고 동굴로 귀환해서 그걸 나눠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생산 활동을 하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시장 경제에서 그 종사할 때는 자기 능력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나눌 때는 상당히 따뜻한 공동체주의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 박쥐, 한 명을 이렇게 가진 박쥐가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박쥐가, 어떤 박쥐는 이틀을 굶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흡혈박쥐가. 그러니까 며칠을 굶으면, 뭐 사람도 뭐, 그러니까 오래 굶으면 죽습니다만, 굶으면 죽는 게 굉장히 빠른가 봐요. 이게 뭐 섭취한 피가 일종의 사람에게는 그 수분, 물처럼 그런 역할도 함께 하나 봅니다. 그래서 못 먹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달하게 되는데 그걸 서로 협력해서 극복하고 있다. 이걸 좀 정책의 가치 방향으로 정립을 하고 그리고 정책 기조 때 여러 정책들이 이렇게 보면 A라는 정책은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B라는 정책은 오른쪽 가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구조조정, 체질을 강화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물론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요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무게 중심은 국회에서 최근에 4대 개혁해서 공공, 금융, 교육 또 하나 무슨 개혁이죠? 노동개혁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처럼 그걸 좀 먼저 방점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고 글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쪽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의 생산성 향상 체질 개선의 결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소득을 더 우선 올려가지고 거기에 내수를 촉진해서 다시 그 생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파악하면 인과관계가 좀 정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계 표준하고 동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되게 표준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복지 쪽에는 최근에 기재부 등에서도 또 총리실에서도 그런 천명하셨습니다만은, 자기 책임 원칙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만 해도 가격을 지원하기보다는 깎아주기보다는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 배웠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뛰어넘어서 일을 하게 해라 는 쪽으로 중심이 많이 옮겨온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득 보장보다도 인간답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쪽에 좀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체질 개선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누군가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창도라고 예의 번역을 했는데요. 창도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끌고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도자들한테 소통을 더 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될 1차적인 필요조건이고요. 소통뿐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창도를 해야 되는데 그 창도의 리더십을 우리가 좀 함양하고 그런 사람을 좀 성원을 해주자. 국민들도 좀 언론들도 학계에서도 좀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장 정책이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되겠다. 이 그림은 뭐 때문에 내놓으시는지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과제는 다 말씀드릴 기회는 없겠고요. 하나는 규제개혁인데 특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언론도 그렇고 하여튼 뭐 한번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십자 포화를 퍼부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니까 공무원들도 아니 굳이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아예 한국에서 배가 안 떠나고 가만히 다 전래되고 있으면 사고도 안 나고 전화는 안 당할 텐데 괜히 급죽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항로를 들었었다가 파산하면 나는 소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질타문화 이것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슷한 것들 많이 없애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저는 그래도 이런 공기업들 좀 더 개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에너지, 철도, 항공, 금융 뭐 등등 다 마찬가지고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의 우리 교육이 우리 한강의 기적의 원동력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으로 또 끌고 올라가자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미국 대학의 절반이 앞으로 15년 내에 도산할 거다 하는 참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MOOC라는 건 Mass Online Open Course라고 해서 미국의 몇몇 영국의 저명 대학들이 온 우리 방송통신대학의 신청 확대 정보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걸 해서 정말 많은 수십 개국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이 코스를 듣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4년인데 전공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1년 정도 또는 한 3학기 정도만 학교에서 모여서 교육을 하고요.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그리고 수료증을 주고 취업을 해서 자기가 느끼는 취업해서 배우고 싶은 과목을 중심으로 MOOC를 이수를 해서 한 3, 4년이든 4, 5년이든 직장 다니면서 이수를 해가지고 졸업받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졸업한 사람, 이미 졸업한 사람들도 평생교육으로 하고 대학생들한테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우리가 ICL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일반 성인들도 ICL을 중장년들도 ICL을 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초고령 사회 묘하게 2차 대전에 책임이 있는 패전국가 세 나라가 다 아주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은 정말 게르만 우월주의 콧대가 센데도 이미 문호를 많이 열어가지고 국민 중에 13%가 외국인인데 일본은 1.7밖에 안 돼요. 독일이 잘 나가고 일본이 어려웠던 원인이 전대에도 있다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는 좀 나은데 3.1%인데 좀 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 쪽은 우리가 이건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 8년간 기초시급수급 가구는 한 3분의 1 정도가 빈곤에서 탈출했고요. 8년 타임스팬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빈곤 가구는 60%가 빈곤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댈데가 없으니까 더 빨리 빈곤에서 탈출했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애들은 강하게 키워야 된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좀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복지 함정에 있을 때는 빠져 있을 때는 유혹을 좀 줄이고 일을 할 유인을 늘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노동 이슈. 치안을 넘겨서 결국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우선 뒤에를 볼까요? 성신여대 박희선 교수의 주장입니다. 우선은 독일이 했던 노동개혁, 복지개혁을 보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정치권, 기업, 노동, 정부는 모두 배제하고 완전히 전문가들만으로 우리로 치면 공익위원 아니 되겠죠. 공익위원들로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낸 안을 그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하르츠라는 분은 그 BMW의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레드 수상이 하르츠 씨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을 하고 네 차례 위원회 제안대로 개혁을 하고 선거에 지고 깨끗하게 물러났지만 그 뒤에 들어선 메르켈 정부가 열매를 따게 됐죠.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부터 유럽의 최강자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 다음 달에 슈레드 총리가 오십니다. 우리나라에. 저도 이렇게 패널로 같이 학술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임제라는 게 참 좋은 점이 있어요. 다음 선거를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본때 있게 일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요걸 바지로 먹고 다음 선거에 치고 그렇지만 100년 뒤에 울림이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다음 선거에 또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표만 생각해서 힘든 일을 안 하고 구조물에 손을 안 담그려고 하는 거거든요. 슈레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와서 다시 조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마저도 슈레드 총리가 참 잘해서 그 덕에 이렇게 됐다 그걸 인정할 정도니까요. 이런 건 좀 테크니컬한 겁니다만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다른 거 노동법에서 뭐 고용 유연성을 올리자 그런 게 해봐야 노조가 절대 안 들어줄 텐데 두 가지다. 하나는 쟁의를 하고 파업을 하면 사업장 안에서 세계 표준은 사업장 안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쟁의 행위를 한다 그럼 출근을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장 안을 점거해가지고 하니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장 폐쇄라는 또 다른 극단적인 수단밖에 없거든요. 그 쟁의를 바깥에서 하게 하면 대체 인력을 써서 생산을 하고 물론 생산성은 떨어지겠죠. 그러나 대체 인력을 써서 공장은 계속 돌아가도록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방법도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을 따로 정해놓아야 되는데 그걸 같이 해놓으니까 다 초과 근무수당 뭐 이런 등등의 유혹 때문에 장시간 근로가 잘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앞으로 평생교육이 굉장히 강화되고 직업전환훈련도 많아져야 되는데 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용보험 등에서 일부 부담을 하지만 앞으로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쪽만 맡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그 교육에 대해서는 기업이 또 맡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하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을 애써서 키워놨더니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빼갔다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핵심 인력을 빼갔다 하는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그러나 따로 또 설계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좀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과 우리가 녹색 성장 쪽에 기업들이 상당히 끌리고 우리만 괜히 지구촌의 공동체인 탄소 저감을 왜 우리가 앞장서서 하냐 그 볼멘 소리가 많은데 그거를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플러스 문화가 되는 것이 오래 사는 길이 될 거다. 지금 우리 국산 자동차 연비가 독일차 등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글쎄 하여튼 무슨 한전 빌딩 그런 것에 든 돈보다 연비 개선하는 데 투자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 가지 보완이 있었겠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네. 나라 살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바인딩 되는 커미트먼트 디바이스를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페이버 원칙이고요. 이건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전전략회의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최우지출 재원방안과 함께 확정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핵심 공약은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핵심 공약은 선관위에서 전문가들을 구성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검증을 하는 게 하고 발표하는 게 좋겠다. 목표 효율이라고 보통 합니다만 제가 좀 더 그걸 중요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역 효율이라고 했는데 오늘 걷는 것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고 딱 그 의도하는 대로 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 쪽은 맞춤형으로 재설계하는 게 불가피한 거 맞습니다. 최근에 뭐 KDI 이영욱 박사도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보육 제도에 대해서 고등교육 수혜자 부담을 지금 많이 줄였는데 수혜자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도 뭐 수혜 아직은 돈은 못 받고 있습니다만 2020년부터 이제 연금을 받게 될 텐데요. 제 생각에는 뭐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모르지만 당장 수혜 혜택을 많이 줄이는 것은 상당히 고통이 따를 것 같고 지금 연금 빚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자녀들도 결혼을 늦게 하고 해서 65세가 돼도 아직까지 돈이 경조사비라든지 교육비 같은 부담이 아직은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한 15년 연금 수익 시작한 지 15년이 될 때까지는 그냥 주고 15년째부터는 피크제를 적용해서 그때는 교육비라든지 경조사비 같은 게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그때부터 급여를 줄이는 방법 또 그것이 장수해서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단명해서 연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형평성도 좀 더 보장하는 그런 측면인데 공무원 연금이 어려워진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수익비 자체가 설계가 좀 과도하게 됐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려워진 큰 이유가 장수 오래 살게 됨으로써 지급기간이 늘어난 게 크거든요. 거기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크제를 적용하면 괜찮지 않겠냐 그게 제가 드리는 제안이고요. 피케티 책이 나온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율을 보면 선진국도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 세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할 때 그리고 비교적 고도 성장기 때 세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복지가 확대됐습니다만 지금 이는 저성장기이기도 하고
많이 낮춘 상태, 법인세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는데 미국도 일본도 지금 법인세를 다 또 낮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스웨덴 사례는 아주 과감하게 개혁을 한 사례로서 참고하시고요. 스웨덴은 이런 개혁을 해서 나라 빚을 반토막으로 줄였습니다. 그 할 때 개혁들을 보면 상당히 연금보험료를 노사가 각각 절반씩 사용자가 다 부담하다가 노사가 절반씩 분담하는 걸로 바꾸었다든지 적립금이 모자라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액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리고 기초연금을 100% 주다가 하위 40%로 주기로 한다든지 저런 계획을 이루어낸 걸 보면 스웨덴 국민들의 민도 또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공론에 붙여서 몇 번이라도 해서 그래서 좀 설득하고 끌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착하게 살자는 게 저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허장성세로 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너무 외화, 내빈 하는 행태가 지속이 되면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제 메시지로 요약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나라 발전을 위해 계속 정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